겨울철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추울 때가 있는데요. 강서구가 이런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테마가 있는 온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따뜻하게 앉을 수 있는 온열 의자가 설치됐습니다. 특히 의자에는 강서구의 대표 인물인 겸재와 허준을 알리고 대표 문화를 소개하는 그림과 문구도 담았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구축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환승 수요와 통학 수요를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동 인구가 많은 화곡역을 비롯해 우장산역, 가양역 주변 버스 정류장 10곳에 설치됐습니다. 의자는 쌀쌀한 날씨에도 36도로 유지되며 버스 첫차와 막차 시간에 맞춰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됩니다. 강서구는 온열 의자를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환승 인구가 많은 정류장, 공공시설, 학교 주변 정류장 등 45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